투명하게 흐르던 마을 하천이 검게 변해 흐르고 있다는 한 시청자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인근 군부대 오수처리 시설 펌프가 고장나 생활하수가 유출된 건데 군부대 오폐수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춘천시 신동면 8mm의 한 개울가. 물고기는 물론 가재가 살 정도로 투명한 물줄기가 흘렀지만 최근 개울이 검게 변했습니다. 숨을 쉬기 힘든 물고기들은 물 밖으로 나와 팔딱이다 죽어갑니다. 무슨 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흙물이 내려오나 그래서 며칠 흙물이 내려오니 그 흙물이 끊치면서 검은 물이 내려오기 시작하니 이렇게 내려와. 이게 한 3일 동안 내려오는 거야. 마을 한 가운데를 따라 의암댐을 거쳐 북한강까지 흘러드는 물줄기인데 오폐수에 오염된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검은 폐수가 흐르고 있는데요. 악취도 심각해서 곳곳에 생물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물줄기를 따라 올라가 봤습니다. 검은 물이 흘러드는 곳은 인근에 위치한 육군부대. 부대 생활 하수가 흘러드는 곳을 기준으로 수질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알고 보니 군부대 오수처리 시설 펌프가 고장나 하루 종일 정화되지 않은 하수가 하천으로 흘러든 겁니다. 하지만 군부대 측에서는 마을 주민과 춘천시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주민이 냄새가 난다고 해서 지금 마을 복판에 사는데 냄새가 난다고 와보라 해서 쫓아왔잖아요. 왔더니 몇 시간 전에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군부대 측은 기계가 고장나 일부 하수가 흘렀다며 뒤늦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춘천시는 평소 오수처리 시설 관리가 미흡해 오폐수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검사를 의뢰해 군부대에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